예, 먼저 예, 22개 시군 제육회 회장단 회장이시며 우리 건강하또 활력순천 전남 제일의 도시 예, 활기찬 순천 체육을 만들어가고 계신 우리 이상대 회장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 그리고 우리 신장진 수석회장과 이사님들 함께하고 계십니다. 일괄 함께 소개드리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 궁도협회 우리 인철순 회장님과 종목단체 회장님들 함께 소개드리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승주 윤강렬 회장님과 24개 읍면동 회장님들 함께 소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종목단체 및 읍면동 체육회 정무이사님, 사무국장님 그리고 우리 회원님들 모두 함께 소개드립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내빈 소개는 마치고 네, 우리 이상대 체육회장님의 인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순천시 체육회장 이상대입니다. 오늘 그 날씨도 무덥고 예, 바쁘신 일정에도 이렇게 순천의 그 우리 29만 순천 시민과 우리 5만 체육인들 예, 뜻을 모아서 오늘 그 경전선 그 도심 통과 부분에서 예, 반대 의견을 내놓고자 오늘 다 모시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는 순천시 체육회들 뜻을 모아서 순천의 미래와 현재에 살아가는 저희 시민들의 의견을 중앙정부와 전라남도에 명확하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경진선 전선 사업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인 것은 자명합니다. 하나, 시민 의견 수렴 없이 이루어진 예비 타당성 검토와 그로 인한 도시중 통과 노선이 진행된다면 앞으로 시민들의 불편과 교통체증 등의 현실적인 문제는 일상생활에서 부딪혀야 할 크나큰 숙제입니다. 하여 철도노선 전면 재검토와 시민공청회 등을 통하여 순천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민주적 보수전철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5만 체육인의 뜻과 전달하고자 합니다. 오늘의 일회성 캠페인이 아닌 지속적으로 앞으로도 서명운동 등 저희 체계 역시도 29만 순천 시민분과 하나된 마음으로 뜻을 맞춰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바쁜 일정에 오늘 참석해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오늘 저희가 함께하는 이 내용과 캠페인 사안 취지 및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순천시 경전선 전철화 사업에 있어서 사업 취지는 광주와 부산, 전남권과 영남권 구간을 단선으로 전철화하여 남해안 고속철도의 핵심 선로이자 영원한 교류의 교통수단으로서 매우 중요한 요충 역할을 하고 나아가 영원한 화합의 상징적인 사업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순천시와 시민들의 반대 의견은 현재 도심을 통과하는 일일 전철에 다니는 대수는 6대이지만 향후 전철화 사업이 진행 후에는 일일 통행하는 전철의 대수는 약 40여 대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로 인한 건널목 정체 및 시민 보행로 불편 그리고 교통체증 증가와 전철 이동구간 거주 시민들의 소음 및 여러가지 생활 속 불편함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애초부터 국토부 예비 타당성 조사 때부터 절차상으로는 시민들의 의견은 전혀 반영 및 고려하지 않고 관련 사업의 사업 설명회 또한 시민의 의견 수렴을 패싱하는 등 절차상의 여러 문제점이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우리 순천 시민들의 요구사항은 도심을 통과하지 않으면서 도심을 우회하여 전철화 사업을 진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경제성의 논리로만 앞세워서 도심을 통과하는 전철 사업이 진행된다면 시민들의 불만과 생활 속의 불편함은 반드시 발생할 것입니다. 비용 절감을 위해 도심 통과 전철 사업이 진행된다면 결국 시민을 위한 미래 사업이 아닌 비용 절감을 위한
중앙행정과 전라남도의 기획사업밖에 되질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 순천시민과 순천시 5만 체육인들은 반드시 경전선 전철화 사업이 순천시민을 힘들게 하는 도심 통과가 아닌 도심을 우회하여 시민 편리생활과 영원한 교통의 가교 역할을 하는 상징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사업으로 전향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상으로 취지와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김재철 황전면 체육회장님께서 결의문 낭독과 구호제창이 있겠습니다. 구호제창을 할 때는 우리 여기 계시는 우리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이 함께 일어서셔서 마지막 이 제창할 때 함께 제창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결의문 낭독하면서 구호제창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결의문 결의문 순천 시민의 교통 불편과 시민의 의견 없는 경전선 도심 통과를 전면 재검토할 것을 요구하며 순천시 체육인의 뜻이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하나, 전라남도와 국토부는 순천 시민의 동의 없는 경전선 철도 계획을 재검토 실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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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호남과 영남의 상징적인 전철화 사업은 도심이 아닌 외곽으로 노선을 변경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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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예비 타당성 조사 전면 재검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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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경전선의 논리가 아닌 경제적인 논리가 아닌 시민 우선적인 경전선 사업을 실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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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시민 토론을 통해 순천 시민의 의견을 수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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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재철 회장님.